저도 여러분이 성년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얘기하기를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시에 존경하는 최유 목사님이 심어하는 이 종교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은 그런 만남의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114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인의 3.1 운동의 33인 가운데서 정춘수 목사님, 오하영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고 그런 나라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 이 교회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민족의 지도자인 윤치호 선생님과 남궁옥 선생님이 이 종교교회를 섬겼다는 것도 아주 프라우드한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종교교회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또 남과 북의 교회를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잘 이어주는 으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가운데서 한국을 이끌어가고 또 세계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그리고 또 어떤 아내를 만났는가,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나마나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가대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만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이 교육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우리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 조부모님은 경상남도 사천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전남 광양에 계시는 우리 고모 할머니께서 우리 조부모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부모님이 우리는 예수 안 믿겠다고, 앞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 올라면 우리 집에 오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푸대접을 해서 보냈어요. 서운하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조부모님이 분홍의 꿈을 꾸고 있는 자산, 없는 자산을 다 모으고 옆에 빌리고 일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한 100마직 이상을 바다를 막아가지고 그해 가을에 이제 벼가 잘 자라서 이제는 추수를 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될 그런 꿈을 꾸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의 가을에 태풍이 와가지고 뚝이 무너져가지고 이 농사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밤에 배를 타고 도주를 해서 전남 광양에 그때 전도를 하러 왔던 그 고모 할머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때 말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축복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고모 할머님이 생각이 나서 그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모 할머님이 아래차를 내주고 아래차 집을 내어주고 농사도 몇 마지기 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순천 매산학교, 저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순천 매산고등학교에, 그때는 매산중학교입니다. 그 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협성실업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대학을 들어갔어요.
해서 6개월을 다니고 집에를 왔는데 도저히 학비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사로 우리 아버지가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각 집사로 일하게 됐는데 한 번은 광양읍교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순천중앙교회 목사님 따르고 선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순천중앙교회 목사님 따르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광양읍교회 그 시무하는 목사님이 이 조상학 목사님이라고 조상학 목사님 사모님 박성실 사모님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처녀가 있었다. 머리가 명석하고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천 매산중학교에 다니도록 추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순천 매산학교 기숙사에 가서 그 처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버린다고 이제는 시집을 보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고 이제는 결혼을 강요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옷을 숨겨버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담을 넘어서 대문을 잠그니까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가서 밤새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 네 분이 우리 아버지를 총각 집사인 우리 아버지를 그 처녀에게 중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데다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김 집사가 이 처녀한테 꼭 장가를 가줘야 되겠다 그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처녀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밥상이 들어와서 밥을 같이 먹고 그리고 목사님 사택에서 저녁을 자게 됐대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목사님 네 분이 그래 김 집사 결심했냐고 이 처녀하고 시집 장가 가기로 했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각할 때 순천중앙교회 목사님 딸은 얼마든지 많은 총각들이 있을 것이고 이 광양읍교회 이 처녀는 예수 안 믿는 집으로 간다고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하루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어머니한테 태어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5대째입니다. 이 교회도 막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5대, 4대, 3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지가 1915년이니까 100년이 딱 됐습니다. 여기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됐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들 다섯, 딸 셋, 팔남매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몇 명이냐? 124명이. 124명.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기를 잘 낳는 축복을 해주셨던가 봐. 우리 어머니는 가슴도 컸습니다. 그래서 브라지어 같으면 요즘 C컵이 제일 큰 겁니까? 그 제일 큰 브라지어를 해야 되고 모유로 우유 하나도 안 먹이고 5남 3녀를 다 키웠어요. 우리는 우유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자라서 건강하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첫째는 참 건강해서 우리들을 잘 길렀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어머니였다.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런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게 컸어요. 우리들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우리 어머니가 숙제 검사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등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도해 줘서 그 당시에 항상 가면 1등이야. 우리 어머니가 숙제해오는 거 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구구법까지 다 외우고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여기 우리 가족이 매년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32주년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124명이 여기 있습니다. 사진이. 124명 사진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은 작년에 모일 때는 두 명 빠졌어요. 미국에 유학 간 사람도 군대 간 사람도 다 와요. 금년에 두 명이 빠졌는데 군대에 이제 가가지고 휴가를 못 받아서 빠지고 순천에서 공무원인데 계장인데 정원 박람회 한다고 여러 기빈들이 오니까 안내한다고 못 오고 그래서 두 명이 빠졌어요. 다 참여합니다. 여기에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되는데 우리 가족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리고 가족별로 이 주소 뭐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가족 동정, 가족 명단 뭐 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 경력 그리고 이 예배 순서도 우리가 다 맡아서 그리고 손자 손녀들 순서도 다 맡아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전부 일어나서 2014년에 우리 가족 명상의 말씀을 전부 낭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낭독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124명 가운데서 아들 다섯이 장로고 딸 셋이 권사고 며느리 다섯이 권사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쭉 보니까 124명 가운데 장로가 8명, 권사가 10명, 안수집사가 4명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자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신앙의 명가를 만들자.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영광의 가문을 만들자. 그래서 복음과 신앙을 자손 대대로 전해라. 이게 우리 부모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 큰 형님 되는 김홍규 장로님은 그 우리 모교인 순천 매산학교에서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호남기독학원 이사장을 하셨어요. 둘째 형님은 해군 사관학교로 가가지고 월남 참전에도 해군의 군수 참모로 가시고 그래서 요양선 제대해서 선장이 되고 명보기업 회장입니다. 저 위의 형님은 석유공사에 임원을 하고 지금 유성 TNS의 회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어요. 제가 넷째 아들이고 저 동생은 전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가정보원장을 했던 김승규 장로가 저 밑에 동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 124명을 제가 오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국가정보원장도 나오고 고등학교 교장회의 교사가 8명 교수가 8명, 박사가 9명, 회사 임원이 5명, 의사가 4명, 약사가 3명, 공무원이 9명. 그 외엔 다 회사원. 저희들이 신년 1월 1일 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가족 예배, 2부는 가족 회의, 3부는 가족 장기 자랑, 그리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족별로 세대별로 나와서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금년에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족별로 우리 제일 큰 누님, 둘째 누님, 큰형님, 둘째, 셋째 내서 매년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오형제
8남매 부부가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금년에는 누가 찬양을 하느냐? 우리 손 조카들 가운데 장남 부부 전부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내년에는 정해져 있어요. 차남 부부 내년에.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삼남 부부. 이렇게 찬양을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그러니까 것은 놔두고 열심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뿌리 교육을 해요. 파워포인트로 우리는 조상이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조상은 뭘 했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상을 줍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다니는 우리 손자녀는, 손녀는 영어 성경을 통독을 하고, 또 하여튼 어린이들도 성경을 통독하고, 또 우리 집안에서는 출산 장려상을 줘요. 두 사람 낳는 거는 의무적이고 세 사람 놓으면 출산 장려상을 줘요. 이 기금을 어디서 난 거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했습니다. 출산 장려상 줬더니, 작년에요, 출산 장려증을 줬더니 두 사람이 세 사람을 낳았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리고 삼성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이 세 사람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장수상을 줍니다. 80세 이상. 그 다음에 이 성경 통독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사학위 뭐 승진 다 축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고향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안은 예수를 믿어서 성공한 집안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걔네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 성공한 집안이냐? 저 집안은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썼다 이거야. 지금 풍수기행이라는 책을 제가 내놓고 안 가져왔는데요, 거기 23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조부모님 묘가 아주 명당자리에다가 묘를 썼다 이거야.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 가면은 그 산 중턱에 거북처럼 생긴 산이 있어요. 그 거북등 머리에 우리 조부모님 묘를 썼어요. 그런데 광양에서 포항제철 여수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대기해서 댐을 막았는데, 댐을 막아놓으니까 산 중턱에 있던 그 거북이 다리만큼 물이 찰랑찰랑 차게 됐어요. 거북이가 물을 만나니까 이 집안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양 사람들은 이 집의 묘자리가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두 가지 유산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기독교적인 신앙을 전수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대학교까지 보내주셨어요. 그 뒤에 제가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여기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대성학원에 지금 노량진으로 이사 갔습니다만, 그 대성학원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일요일 날 이 종교교회를 제가 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빨간 벽돌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모님은 기독교적인 신앙 그리고 학교 교육,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재물이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학교 교육과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다섯 가지를 강조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우리 부모님은 빠짐없는 새벽기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1960년 제가 1월 2일 날, 지금부터 55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오고 굉장히 추워가지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호롱불을 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산 밑에 있는 교회를 30분을 걸어서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걸레를 가지고 목사님 이 단을 참 그때는 나무니까요. 다 이렇게 닦고 성도들 앉을 자리 닦고 우리 아버지는 난로에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해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돌다리를 이렇게 놔놨는데 우리 아버지가 호롱불을 들고 돌다리를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돌다리에 물이 올라가가지고 얼어가지고 그 돌다리에서 미끄러져서 얼음 강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아, 제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에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니까 원통, 머리에서부터 고드름이야. 온 코 두고 뭐 고드름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옷을 다 갈아입더니, 새벽기도를 또 가겠다고 찬송 성경을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다 보셨지 않느냐? 여보, 이렇게 강물에 빠져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또 감기나 걸리면 어떡하겠느냐고. 오늘은 가정예배로 대신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 마귀가 너가 새벽 기도를 개근하느냐 하느냐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 안 와도 좋다고 우리 아버지가 찬송 성경을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니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날 갔다 와서 예배를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믿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 찬송가를 항상 불렀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우리 형님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그때 중령정도 소령 중령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에 가다가 호롱불 들고 가다가 불이 꺼지고 강물에 미끄러져서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미제 전등을 사서 보냈어요. 그 미제 전등을 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호롱불을 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호롱불 켜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에 우리 어머니하고 미제 손전등으로 비추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돌다리 앞에 강을 건너야 되니까 돌다리 앞에 섰는데 갑자기 전지가 떨어져가지고 손전등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어두운 데서 어떻게 돌다리를 건너가냐. 깜깜한 데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강물에 빠져서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개근을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새벽 기도에도 개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뭐 앞에서 훤하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그 돌다리를 건너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가니까 바람만 휑 하고 아무도 없더래요.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제일로 강조하셨고 새벽 기도에 가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냥 생략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정예배가 우리 모든 조직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기초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가정예배 또 우리 교회도 이 가정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 네 번째는 11조 생활, 다섯 번째는 형제 간의 화목, 이걸 다섯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김응선 장로님은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나 대학교 다닐 때나 명절 때 집에 오면은 꼭 갈 때에 저를 꿇어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축복 기도한 것처럼 머리에 대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명규가 이제 군대를 휴가를 마치고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신앙을 잃지 않고 동료들에게 본이 되고 나라에 충성하고 비겁한 군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 그래서 군대 생활을 무난히 우리 오행제는 다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좀 기억에 남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은퇴해서도 그 시골에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면 공간이 많습니다. 빈대가 많아. 그러면 이 은퇴 장로님들이 가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꼭 가면 편지가 와요. 명규 보아라. 그래 그런데 아,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비가 왔다. 근데 그 논길이라서 그냥 푹푹 빠지고 그래서 세멘트가 한 300포대 있으면 그 길을 다 포장할 수 있겠다. 그럼 저희들이 세멘트를 사서 보내고 어떤 일은 가면은 뭐 지금은 여기 피아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시골에 풍금이라 그랬어요. 오르간. 영어로 말하면 오르간이고 우리말로 하면 풍금이야. 그 오르간이 오래돼가지고 바람만 핑핑 나고 잘 안 돼. 찬송과 이 반주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 교회에 가니까는 그 올겐이 연수가 다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래 편지를. 그럼 우리가 피아노를 사서 보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기도와 찬송으로 성경을 읽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습니다. 한번 우리 어머니가 편지가 왔어요. 야, 우리 동네에 벙어리 부부가 있었어요. 벙어리 부부가 있었는데 말을 세상 사람도 안 통하니까 벙어리 부인은 식당에 가서 그릇만 닦아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 그 아버지는 벙어리 남편은 흙을 여기서 여기까지 갖다 저다가 갖다 놔라. 걸음을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라 하는 거는 해요. 그 다른 거는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는 단순 노동밖에 못 해.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 걸 공부를 시켰는데 국민대학 법대를 들어갔어요.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등록금이 없어 이제. 2년 동안 등록금을 모아서 학비를 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편지를 했어. 야, 너가 알다시피 우리 동네 그 벙어리 부부 아들이 있지 않냐, 이병래. 걔가 국민대학에 법대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휴학을 하고 지금 와서 놀고 있다.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국영접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했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이미 3월에 개교를 했는데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데 4월 초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가지고 국민대학의 총장을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저 교무처장을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딱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우리 동네 벙어리 부부의 아들이다 얘가. 돈이 없어서 지금 휴학을 했다. 앞으로 2년간은 제가 되겠습니다. 총장님 할 수 있거든 자금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등록금을 했더니 총장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바로 등록을 해서 학교로 복학시켜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불광동에서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 거기서 부모를 잘 섬기고 이제 데려다가 제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남을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남이 어려운 일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이렇게 항상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신앙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있었고 어거스틴의 뒤에는 16년을 하루같이 기도한 모니카 여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미국 흑인 대통령의 뒤에는 이 할머니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머니는 미국 사람, 아버지는 케냐 사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10대에 케냐에도 살다가 인도네시아에도 살다가 나중에는 하와이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10대 초반의 나이에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번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대체 케냐 사람이냐 인도네시아 사람이냐 내가 미국 사람이냐 말이야. 내 정체성이 뭐냐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마약을 하게 됐다고 그래. 그 오바마 대통령이 머리는 명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로스쿨을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으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 텐데 그는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회에 가서 주의회에 가서 의원이 되고 나중에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 흑인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 지도자 이름이 뭐죠? 목사님? 예? 그분이 기도한 것처럼 42년 만에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전남 광양에서 5남 3녀 중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항상 1등을 하고 학생회장을 했어요. 순천에서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학생의 날에는 그날 학생의 날 행사를 해요. 그러면 학생의 회장 각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장을 정해가지고 순서를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순천 학생의 날에는 순천에서 제가 총지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에 낙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죄인처럼 꿇어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학교에 대학에 낙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꾸중으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 잘 됐다. 아들이 다섯이라도 부모를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대학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고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참 잘 됐구나. 아랫집에 봐라. 순천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교감이다. 그러면서 그 농사 짓고 다 하지 않니? 윗집에는 봐라. 구급공무원 면석위로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고 고향을 지키고 있지 않냐? 구급시험이나 봐라.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고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꿈꿔오고 생각해왔던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간을 밥을 안 먹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회개도 해보고 정말 자책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저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명규, 저놈 그저 몸도 건강하고 그저 뭐 지가 대학에 합격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형편도 어려운데 잘 됐다고 그냥 그래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면석이라도 하면 나중에 면장이라도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데리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있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한 거예요. 여보, 그래서 명규 저놈이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나중에 저놈이 커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이 될 줄 아냐고. 그런 길을 꺾으면 되겠냐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저놈을 2차 대학에 보내자고. 그래서 제가 2차 대학을 가가지고 제가 국회의원도 두 번 하고 국영겹지 사장도 하고 현재까지 대학교의 대학원의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뀌어졌으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여튼 우리 어머니의 그런 내조로 제가 오늘에 있게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면은 금상첨화지요. 좋지만은 꼭 서울대학교 안 가도 우리 집에 다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그렇지만 저처럼 국회의원도 하고 국영기업체 사장도 하고 대학교 교수도 하고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누구란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정경숙 약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처음에 딸이 나왔습니다. 아, 두 번째는 아들이겠거니 했는데 계집애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여식애가 나오고 네 번째는 공주를 낳았어요. 아,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섞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쫙 그래 뽑았습니다. 저 동생은 아들 둘이 낳고 딸 하나 놓는다고 놓은 게 아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다. 동생 딸 하나 주고 우리 아들 하나 주고 그랬으면 좋을 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꼭 헌금은 새 돈으로 바꿔서 꼭 헌금은 새 돈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11조는 꼭 드려라. 근데 우리 큰딸은 남편이 안과 의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천국제공항에 과장했어요. 우리 딸이. 남편은 의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은 우리 고향교회, 아버지가 있는 그 시골 고향교회에다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지원해라. 우리 셋째 딸은 남편이 서울의과대학 교수인데 얘는 이화의과대학에 있고 그런데 소망교회 다녀요. 자기 남편은 소망교회 다니까 거기 11조 내고 우리 셋째 딸은 제가 있는 인천제일교회 11조를 냅니다. 꼭 남편 따라가서 다 거기다 낼 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딸은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그 교회 11조를 내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정예배를 드릴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가훈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표구를 해서 딱 걸어놨습니다. 들어올 때에도 나갈 때에도 심은 만큼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친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 만큼 심은 만큼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절실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딸이 있어요. 얘가 6살 때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첫날은 제가 예배 인도하고
예배 인도한다면 찬송가 찾고 성경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기도문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우리 정권사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수요일 날은 큰딸이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둘째 딸이 금요일 날은 셋째 딸이 토요일 날은 넷째 딸이 예배 인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막내딸 영은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 인도를 하라니까 6살짜리가 엄마 찬송가를 뭘 하면 되냐고 둘이서 찾았어요. 성경은 어디를 읽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를 외웠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에서 막힌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인천에 복음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린이 기도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기도문을 골라서 자기 엄마가 정정을 해서 기도를 이렇게 써줘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그날 더듬더듬 기도를 했어요. 은혜스럽더라고. 이것이 가정교육, 가정예배 훈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 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냐. 첫째는 부모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을 가르칩니다만은 성공을 경영학에서는 성과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성과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성과가 있어야죠. 그 성과는 이퀄 퍼포먼스, 능력, 어빌리티. 능력은 뭐냐? 머리가 좋은 것도 능력입니다. 건강한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 최유 목사님 육부 예배까지 보는데 의욕이 넘쳐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것도 건강한 것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노력 열정 노력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종교교회 청년부 예배에 왔더니 저는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교회가 열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힘있게 열심히 부르더라.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희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곱하기 노력. 그 다음에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능동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 회사에 표굴에서 써붙여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곱하기 노력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축복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하면은 다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놀래고 우리 고향 사람들도 다 놀래. 김명규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느냐 이거야. 그 사선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전남에서는 그 포항제철이 있고 컨테이너 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당 지역이다. 그래서 된다고 했어, 여당이. 그래서 중앙일보고 동아일보고 그 여당이 된다고 앞에 이제 비어놨는데 제가 그게 헹가래치는 장면이 들어갔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광양군 교육장이 주최하는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한데 제가 그때 초등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장과 상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있는 데서 선생님들 다 있는 데서 저를 그 상장을 읽어주고 학교를 빛냈다고 그렇게 축하를 하면서 저를 단위로 올라오라 그러더라. 올라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데 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명규군은 장래 꿈이 뭐냐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니까 국회의원이 집차를 타고 와서 우리 면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연설을 하고 오는데 굉장히 그게 좋아 보여요.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국회의원이 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제가 말하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의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을 내리면 적군인 아말렉 군대가 이기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첫 유세를 하게 됐습니다.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그때 여당의 후보는 이모 의원님은 유명한 웅변가예요. 저는 그 사람에 비하면은 63빌딩 앞에 포장마차객입니다. 저는. 아무 그런 존재가 없는 사람인데 아 그분이 연설을 내 앞에 하는데 여섯 명 가운데서 연설을 하다가 이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요. 바람에.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명연설가도 연설하다가 이게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선풍기 때문에 날아가가지고 주서다가 기도한 장면 그런 거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 명연설가인 그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연설하는데 이게 원고가 날아가 버렸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벌렁벌렁 날아가는 거야. 뭐 관중들이 웅성거리고 빨리 하라고 야단이고 아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시간은 20분인데 시간은 많이 갔고 연설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저는 120% 연설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명규가 광양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첫 판에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광양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시간마다 장로 국회의원 후보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계의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축복과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확실한 이 믿음이 감사하는 생활,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114년 전에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종교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담임을 맡은 우리 최유 목사님을 보내서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이 통일되고 세계의 지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